이런 악당이 지구 곳곳에 있어요. 왜 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웅입니다. 바라건 등 속옷을 겉옷 위에 입지 않는 슈퍼 영웅이면 좋겠어요. 과학자 여러분, 이제 나설 차례입니다.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이미 자연이 제공한 최고의 DNA 조각들을 고르느라 바쁩니다. 계획이요? 다양한 동물들로부터 최고의 장점만을 골라 한 대 섞어서 궁극적인 천연 슈퍼 영웅 세럼을 만드는 거예요. 슈퍼 영웅은 아주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연의 영웅은 빠른 반사신경이 필요한데 긴 다리 파리와 비교할 만한 건 없습니다. 깜짝 놀랐을 때 이 파리의 반응 속도는 5mm초 미만입니다. 만약 이 작은 녀석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10번 중 9번은 흐리게 나올 거예요. 아, 사진 찍기를 싫어하나 봐요. 하지만 사진을 피하는 것은 우리 영웅에게 필요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영리한 무척추 동물 중 하나에서 추출한 DNA는 어떨까요? 저는 번개처럼 빠른 반사작용과 놀라운 반응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문어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탈출 전문가 중 하나인데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보다요. 각각의 문어는 3개의 심장과 9개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장을 입고 출근한 걸 싫어해요. 문어의 모든 팔이 촉수는 아닙니다. 각각의 팔은 고유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도넛처럼 생긴 두뇌가 몸 전체를 조종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팔이 마치 독립적인 존재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문어는 프로야구 선수보다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야구 글러브 8개를 끼고서도 말이죠. 하지만 문어가 가진 초능력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문어는 오징어와 함께 기발한 위장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문어는 피부의 배경색, 질감, 패턴을 주변 환경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술래잡기 챔피언이죠. 그 과에 속하는 동물들, 기본적으로 오징어, 갑오징어, 달팽이, 민달팽이, 그리고 천재 문어는 모두 생명이에요. 과학자들도 여러분만큼 놀라워하는 점이죠. 이 생물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눈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에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몸으로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360도 시야. 슈퍼 영웅에겐 나쁘지 않은 능력이죠. 다음 챌린지는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쇳덩구리가 나설 준비가 되었어요. 쇳덩구리는 자기 몸무게의 1000배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로 볼 때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마치 사람이 13마리의 코끼리 혹은 35,000마리의 치와와를 끈 것과 같아요. 그나저나 그 많은 개들을 어디서 구해오죠? 쇳덩구리에겐 아주 쉬워 보여요. 게다가 물구나무를 서서 물체를 굴립니다. 우리의 영웅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죠. 보호장비를 알아봅시다. 만약 자연에서 천산갑이나 아르마딜로의 피부 DNA를 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연의 영웅은 민첩하기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낙타의 피부 DNA를 섞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 동물이기 때문에 피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건 말이 됩니다. 타는 듯한 뜨거운 사막 모래와 쨍쨍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죠. 적어도 과학자들은 고래 피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비록 고래 가죽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요. 30cm가 넘는 두께의 피부를 갖는 건 슈퍼 영웅에게 큰 보호를 제공해 주겠지만 눈을 통과하는 건 정말 문제가 될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생명체가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소와 물이죠. 우리 영웅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해요. 특히 악당이 주변에 있다면 말이죠. 과학자들은 작은 보르네오 납작머리 개구리와 가시 악마 도마뱀 DNA를 섞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웅이 편의점에 들러서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납작머리 개구리는 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몸이 피부를 통해 산소를 흡수하거든요. 납작하면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이건 산소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데 개구리가 너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게 다행이에요. 가시 도마뱀은 우리 영웅에게 보호장비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기발한 물 운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통해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펀지처럼 물은 중력에 저항하며 위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의 영웅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대신 젖은 무언가를 밟기만 하면 됩니다. 슈퍼 영웅이 되는 건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대신 2시간마다 한 번씩 타코를 먹으러 가는 걸 우린 원하지 않아요. 녹색 바다 민달팽이는 맛있는 해조류를 찾기 위해 얕은 물 주위를 떠돌아다닙니다. 일단 배가 부르면 끝이에요. 몇 달 혹은 심지어 영원히요. 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는 작용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태양전지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먹을 필요가 없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새로운 종류의 자연 영웅들은 화장실 가는 휴식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 DNA의 일부도 혼합물에 꼭 넣으세요. 모든 슈퍼 영웅은 일종의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영웅도 그게 필요해요.
비행 속도를 알아보죠. 송골매는 날개를 퍼덕여서 시속 90km의 속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송골매의 속도는 하강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매는 멀리서 목표물을 발견하고 빠른 계산을 해서 시속 320km가 넘는 속도로 하강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이 새들은 몸을 완전히 공기역학적으로 진화시켜 왔습니다. 하강할 때 송골매는 여전히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콧구멍에는 원뿔 돌기가 있어서 공기 흐름을 늦춥니다. 눈에는 먼지를 차단하는 특수 보호막이 있어요. 그리고 덥석,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렇게 빨리 다이빙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의 영웅은 똑바로도 잘 날아야 합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매우 특별한 비행을 요구하는데 이게 바로 초능력이라 할 수 있죠. 브라질 자유 꼬리박쥐는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민첩한 비행 생명체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평 비행에서 최고 시속 160km에 도달하는 이 작은 포유동물은 자연계에서 하늘의 고개사입니다. 꼭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가볍고 민첩한 것은 자연의 영웅에게 완벽한 조합입니다. 게다가 박쥐의 생체 음파 탐지기가 심야 범죄를 소탕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힘을 갖췄어요. 정말 멋진 조합이죠. 하지만 진정한 영웅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힘입니다. 자연의 영웅은 사마귀 새우의 힘이 필요할 거예요. 155kg에 달하는 핵펀치를 자랑합니다. 마치 반다곰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힘이죠. 물속에서 시속 80km의 잽 속도를 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실제로 충격파를 만듭니다. 만약 펀치를 피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느끼게 될 거예요. 휘두르는 힘이 매우 강력하고 빠르며 실제로 물을 끓게 만들 수 있어요. 자연의 영웅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턱이 필요할 거예요. 집게턱 개미는 시속 230km의 놀라운 속도로 턱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2000배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빨라요. 이 무는 능력은 단순히 보호용일 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멋진 도구도 만듭니다. 자신만의 비상 탈출용 좌석이죠. 개미가 엄청난 속도로 땅을 물면 공중 46cm 높이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지만 모두 함께 단체로 한다면 개미 팝콘이 사방에 널릴 거예요. 인간 크기로 확대하면 자연의 영웅은 엄청난 수직 도약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 영웅이 생존, 비행, 속도, 위장을 위해 준비가 되도록 했고 화장실에 갈 필요도 입을 벌리고 웅덩이에서 물을 마실 필요도 없게 해주었습니다. 자연의 영웅에게 필요한 또 다른 힘은 무엇일까요? 내구력은 어떤가요? 우리의 영웅에게 최고의 생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타디그레이드 DNA를 한 숟가락 섞어야 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극한의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면 약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세계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이 작은 생명체는 지구 곳곳 아주 극한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남극, 사하라 사막,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에서도요. 우주복 없이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열흘 동안 우주정거장 밖에 이 생명체를 두었습니다. 물도 산소도 먹이도 없이요.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타디그레이드는 원할 때 동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힘들어지면 신체 기능을 크게 늦출 뿐입니다. 누군가가 친절하게도 우주정거장에 다시 들여보내줄 때까지요. 작은 타디그레이드 DNA를 가진 자연의 영웅이라면 무엇이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완벽한 슈퍼 영웅 DNA 시럼입니다. 이 제조법이 악당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